이제 위에 쪽에 올라, 이쪽, 이 높이가 있어서 요 정도 높이 위치에 놓을 거는 이 분을 털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물에서 들어가는 거라서. 근데 그 위쪽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거는 이 분을 털지 않고서는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지금 많은 선들이 있어서 가려지고 있으니까 그 사이에, 곱슬버들이 지금 이렇게, 좀 유연성이 있게, 처리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와이어 처리해 놓은 것이 너무 노출되지 않도록만, 네, 이렇게 하고, 잎사귀 부분을 이렇게 조정을 조금, 네, 가장 예쁘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은 이제 분을, 처리를 그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분하고 와이어하고 조금 고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어를 이용해서 이게 분이 그러면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고정이 되거든요. 앞쪽으로 조금 더 이렇게 돌출돼서 밑에다 하는 거는 여기 물이 닿기 때문에 뿌리 쪽이 물이 닿을 수 있게 처리하고 그 대신 이 와이어는 성전꽃꽂이는 전문 작가를 통한 배움이 필요합니다. 플라워아트 21TV 성전꽃꽂이 동영상 강좌는 프로라이 전문 작가의 강의를 통해 성전꽃꽂이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동영상 강의를 통해 꽃의 생태적으로 이해하는 것부터 다양한 연출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동영상 강의는 매주 월요일에 업데이트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032-472-6603 또는 홈페이지 fa21tv.com에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아래를 이렇게 해서 빼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처리된 이 빵끈은 조금 더 이렇게 조여주세요. 녹색으로 처리돼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 안쪽으로 이렇게 해서 집어넣고, 요 철사가, 이 프로랄 폼에 담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철사를 고정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처리하면. 같은 방법으로. 싶은 데다가. 와이어를, 네, 이렇게 해서 고정을 하면 돼요. 그렇게 하고, 마찬가지로 철사, 있는 부분에, 여기 아랫부분에를, 지금 여기, 곱슬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곱슬버들하고 이렇게, 와이어로 조금 더 고정을 시켜주면 그 철사가 프로랄 폼에 들어가서, 이게 빠지지는 않는데, 이렇게 힘으로 안정되게 더 고정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와이어를 넣어서 이렇게 고정을 시키면, 네. 놓고 싶은 위치에 정확하게 이렇게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안쪽 부분에 많은 선들이 처리된 거는 이렇게 분화 같은 이런 걸 제가 온수륨을 하지만 온수륨 이외에도 어떤 분화든지 이런 방법을 해서 처리하면 오랫동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고 이렇게 해서 너무 앞쪽으로 늘어지지 않게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온실음을 처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시선을 조금 더 이질적이면서도 조금 선적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착색된 야자 잎사귀를 조금 이용을 해서 네, 이렇게 처리를 한 다음에 이제 여기 사이사이에 카라를 조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카라를 처리하고 아까 비단양을 요 양쪽에 조금만 이렇게 처리하고 베이스에 여러분들이 가을철에 나는 과일들 사과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붉은색에 그런 자연스러운 그런 색감을 조금 넣어도 상관이 없겠어요. 그리고 뭐 연박 같은 거 이런 거 올려도 되고. 그래서 오늘은 분할을 이용했는데 그 분이 온실음이라서 또 색상도 굉장히 밝은 또 색채 면적이 넓은 옐로우 색이라서 눈에 조금 이렇게 띄면서도 그렇지만 질감에 있어서 이 곱슬버드를 이용을 해서 공간을 많이 이렇게 분할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지루하지 않게 그리고 선의 흐름이 이렇게 해서 돌아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고 이 야자 잎 착색된 거는 여러 가지 색상이 나와 있으니까 다양한 색을 이용을 해도 되겠고요. 지금 이제 옐로우로 같이 이제 간 건 너무 이질적으로 보일 수 있어서 이렇게 간 거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여러분들만의 개성적인 그런 부분으로 성단 장식을 하고 싶다 그러면 옐로우색 말고도 뭐 서로 대비되는 색이라든지 아니면 녹색하고 대비되는 붉은색 이런 색들을 섞어서 사용해도 과감하게 시선을 흐를 수 있도록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